걔 오늘 안 온대. 괜히 기다렸어. 괜히 공부했다. 뭐 이런 괜히 배웠어. 돈을 괜히 쓴 거죠. 괜히 썼어. 괜히 한게 아니네. 뭔가 효과가 있어. 실속 있어. 제가 얼마 전에 감자전을 해서 먹었어요, 직접. 그런데 거기서 멈췄어야 됐어요. 고구마전을 똑같이 했거든요. 고구마는 그냥 쪄먹거나 구워먹는 게 맞는데 괜히 했어요. 괜히 고구마까지 건드려가지고 아주 폭망했어요. 오늘 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 있는 이 문장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괜히라는 말이에요. 괜히 뭐뭐 했어.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일을 했는데 뭐 이유 없이 실속 없이 좀 약간은 후회를 담은 말투가 있는 부사죠. 그래서 이 말을 쓰고 동작을 쓰면 괜히 뭐뭐 했어라는 말이 돼요.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이것은 정말 간단하게 한 글자예요. 심지어 여러 가지 색깔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뭐 빨간, 노초, 파란, 봄은 아니고 흰색이에요. 흰색. 발음은 빠에, 빠에. 네, 뽀어 발음하실 때 입술을 물었다가 내쉬면 더잘 되는 거 아시죠? 빠에, 빠에. 빠이 다음에 동작을 쓰시면 왜 흰색이 아니라 괜히 라는 의미의 부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괜히 뭐뭐 했어 라고 하면 하다의 동사 쭈어를 써서 빠이 쭈어 빠이 쭈어 빠이 쭈어 빠이 쭈어 빠이 쭈어 이렇게 하면 괜히 했어 라는 말이 되겠죠. 제가 여러 가지 괜히 한 행동들을 세 가지를 예문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걔 오늘 안 온대. 괜히 기다렸어. 괜히 기다렸어. 라고 하면 기다리다. 덩을 써서 빠이 덩러. 빠이 덩러. 빠이 덩러. 빠이 덩러. 빠이 덩러. 빠이 덩러. 진텐 다 뿌라이. 진텐 다 뿌라이. 여러분들도 같은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학원 가서 열공을 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괜히 좀 괜히 공부했다. 뭐 이런 괜히 배웠어. 이런 말을 쓸수 있겠죠? 빠이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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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별명이 하나 있는데 이전에 저의 사랑하는 동생이 지어줬는데 저를 요기호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요가 기부여죠. 저돈 내고 요가 학원 등록하고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등록은 했는데 돈을 괜히 쓴 거죠. 그럴 때 빠이 하고 돈 쓰다의 동작은 화예요. 그래서 빠이 화러, 빠이 화러, 빠이 화러, 빠이 화러. 네, 이렇게 하면 괜히 썼어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셨죠?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너무 쉽잖아요. 여기서 부정으로 할 건데요. 괜히 한게 아니네. 아우, 괜히 한게 아니야. 뭔가 효과가 있어. 실속 있어. 이런 말로 할때 부정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자주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한게 아니네라고 할 때는 이미 동작을 했으니까 뿌가 아니라 메이를 쓸 거예요. 그럼 당연히 러는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may 하고 by 다음에 동작을 쓰시면 괜히 한게 아니네 라고 되시면 돼요. 그럼 기다렸던 사람이 내가 온거 알고 온대요. 그러면 괜히 기다린 게 아니었어 하면 may by dong, may by dong, may by dong, may by dong, may by dong.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학원 가서 그냥 앉아 있기만 했는데 별로 배운 게 없다 생각했지만 여행을 갔더니 막 들리는 거예요, 일본어가. 그러면 매이 바이 쉐, 매이 바이 쉐, 매이 바이 쉐, 매이 바이 쉐, 매이 바이 쉐. 그쵸, 유학 가거나 이렇게 여행 갔을 때 학원에서 들었던 거나 학교에서 배웠던 게막 들리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매이 바이 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가 학원에서 살이 빠지진 않는데 더 찌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 아닌가요? 저 괜히 돈쓴건 아니었어요. 괜히 돈쓴건 아니었어. 매일 白花，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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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白花呀，매일 白花呀。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괜히 했어 하고 괜히 한게 아니네 라는 이두 가지 패턴을 한번 해봤고요. 매일 白看吧. 네, 오늘 저의 영상 도움 되셨으면 点赞,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랑 알람도 같이 설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친구분들에게도 많이 좀 공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저는 다음번에 올게요. 下次见. 白等了。 白等了。没白花，没白花。